캐나다와 미국 거주 한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캐나다 오타와 한인들은 박 대통령의 캐나다 입국 이후 동포간담회 행사장 앞 등에서 박 대통령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. 이들은 21일부터 웰커밍 프레지던트 박근혜 광고 트럭이 시위 현장을 가리는 등 시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두 대의 트럭에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 문구와 삼성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. 특히 22일 오전 박 대통령이 캐나다 총독 관저를 나갈 때 배지를 단 정장 차림의 한국인들이 몸으로 시위대를 가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마이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당시 영상에는 박 대통령의 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는 시위대에게 무전기를 가진 남성들이 다가가자 캐나다 경찰이 제지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. 캐나다 경찰은 이 남성들을 향해 시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. 한편 21일 오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 주최로 열린 뉴욕 행진 시위에는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등 미국 각지에서 온 한인 300여 명이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만 한다.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다. 300명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! 물러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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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은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부터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영정사진과 홍성담 화백의 박 대통령 풍자 그림 세월 우월을 든 채 유엔 본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. 유엔 본부 앞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해결 없이는 대통령 자격도 없다며 유엔 연설에 나서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고 세월호 실종자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. 24일에 바로 이 건물에서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엔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박근혜는 우리나라의 대표가 아닙니다. 우리나라 나는 국가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. 맞습니다. 국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위한 대표직이 대통령입니다. 그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엔 연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전부 다 돌아간 지금 제 앞에 있는 사진들 속에 학생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.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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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인들은 22일 저녁 뉴욕을 방문한 박 대통령의 숙소 앞과 뉴욕 시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기습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.